의성 모기 짱. 의성 모기 짱. 어, 가려. 아, 모기야. 아, 아, 뭘 찍으면서 가. 여기 공룡이 미드는 공룡인데. 어, 구름이 너무 그림 같지 않으세요? 그림 같은 좋은 부분. 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됐어요. 오, 쌀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 주차장. 5월달에 오면 작약이 엄청 가득 피어서 예쁘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작약 필 계절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초록초록하게 좋은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의성에 와 있습니다. 의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마늘, 그리고 컬링. 의성은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빙혈을 비롯해서 공룡 발자국 화석까지. 수만 년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목화를 처음 들여오신 분이 문익점 선생이시죠? 밀수의 시작이 아니냐. 저희는 오늘 이곳을 출발해서 의성이 품고 있는 반촌마을, 산운마을과 사촌마을을 비롯해서 빙혈, 뭐 여러 가지 곳곳을 한번 훑어볼 예정인데요. 저희와 함께 의성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고고고! 이곳은 산운마을입니다. 의성 북부 양반촌인 사촌마을과 더불어 의성의 남부지방에 있는 산운마을은 양반촌인데요. 400년 전 집성촌을 이루면서 시작됐는데, 뒤쪽으로는 금성산, 앞쪽으로는 쌍계천이 흘러서 배산 임수의 명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의성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저 뒤에 금성산이 해발 531m인데 백두산보다 더 오래되었답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저 산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를 한 번에 다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네 산인 줄 알았더니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촌에 대한 고택 탐험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용조용. 조심.
조심 조심. 이곳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바로 빙계계곡인데요. 경북 팔경 중 한 곳에 꼽히는 이곳 빙계계곡은 최장 기간 결빙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한여름에도 영하 4도, 한겨울에는 영상 3도의 온도를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뒤쪽이 바로 빙열과 풍열이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한 200m 정도 올라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리슈즈 때문에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오우 차온다. 차가 가도 되는데요? 빙계계곡 들어오는 초입에 있던 빙계소원도 굉장히 멋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더라고요. 같이 연계해서 쭉 계곡길 따라 달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곡인 것 같아요. 마저 가야겠습니다. 아까 잠깐 커피를 마셨는데 솔직히 탄산을 먹고 싶었는데 아 콜라가 2리터짜리만 있다고 그래서 원래 안 먹던 조그만 캔커피를 먹었는데요. 탄산이 너무 먹고 싶어서 좀만 더 오니까 있더라고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그래서 탄산을 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만 참을 걸 그랬습니다. 탄산이지. 라이딩엔 탄산입니다. 여긴 마늘 있고 저긴 산수유 열매가 있잖아. 제일 보여? 가로. 아우 사과가 없어.
제가 얘들아 때려줄게. 지났어. 이 줘. 괜찮아? 됐어. 마을은 선비와 학자들의 마을인데요. 옛날 그 이쪽에 처음 입양하셨던 분께서 중국에 있는 사진촌을 모델로 해서 이 마을을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저희가 아까 들렀던 산운마을과 마찬가지로 의성에 위치한 양반마을의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봤지만 이곳 만취당 같은 경우에는 한석봉 선생께서 현판을 쓰시고 보존되어 있는 건물인데 건물이 굉장히 멋스러우면서 아름다운 그 느낌이 확 드는데 파란 가을 하늘에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한국의 미란 이런 것인가 잠시 젖어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향나무에 이름이 있네요. 만년송이라고 하는데 만년 동안 푸르게 살라고 해서 만년송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500살 먹은 향나무는 처음 봅니다. 근데 이 녀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만년송이 연산군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이잖아. 이 연산군 대박. 이곳 사촌마을은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뒤쪽으로는 문필봉, 좌측으로는 좌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또 좌청룡 500호라고 하는데 좌측에는 좌산이 있는데 우측에는 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조성할 때 숲을 조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백호를 대신할 가로숲이 조성됐는데 그게 바로 의성의 여기 사촌 가로숲입니다. 여기 마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면 가로숲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도 가로숲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세요. 이곳이 바로 사촌립 가로숲입니다. 아까 사촌마을 만취당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사촌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뒤에 있는 산과 좌측에 있는 산까지 있는데 우측이 비어 있어서 이 가로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지만 살며시 걸으면서 숲 향기 맡으며 가시기에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돼서 루트에 포함을 시켜봤는데요. 방문하시면 후회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가려. 와, 그 잠깐 사이에 여기 달라붙어 있었는데. 가, 빨리 갈래. 목이. 목이. 가려워. 아씨, 망했어. 뭘 찍으면서 가. 예뻐. 다시. 예쁘다고.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자, 이곳은 단촌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지나쳐 오긴 했지만 여기에 옛날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빵 맛 궁금하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곳은 제오리에 위치한 공룡 발자국 화석기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 중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공룡 발자국이 저기 써 있네요. 384개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의성이 국가 지질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의성이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칼데라 지형이다 보니까 요런 공룡 화석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가면 아기 공룡 발자국 화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 타고 가기 조금 어려워서 여기 루트 지나가면서 잠깐 들렸는데요. 근데 공룡이 어디 이렇게 걸어갔다는 건가? 이렇게 움푹 파인 게 발자국인가 봐. 그치? 근데 구두 발자국 같은데? 저걸 누가 공룡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렇잖아. 그냥 파인 것 같잖아. 여기 공룡이 네 종류의 공룡이 있대. 발굽 울트라룡, 발톱 고속룡, 발목 코끼리룡, 한국 크롬룡. 네 종류의 25마리의 공룡의 발자국이 있대. 여기에서 뭘 하고 놀았던 거야, 얘네들은? 자, 오늘 의성 라이딩의 마지막 장소, 조문국입니다. 저희가 출발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조문국은 조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조문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조문국은 잃어버린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여기 의성 지역에 삼한시대에 번성했던 국가라고 하는데요. 185년에 신라에 복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많은 기록이 남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분들이 발견되면서 조문국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자전거 타는 것보다 역시 끌고 가는 게 힘들군요. 조문국에 이렇게 봉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조사 결과 봉분은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토양과 달리 점토 재질로 돼 있어서 이 근처에 있는 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정도의 봉분을 그 시대에 만들었다면 굉장히 권력 자가 아니었나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구름이 너무 그림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는 조금 먹구름이 조금 있어서 약간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와, 예술인데요? 그림 같은 조문국입니다. 너무 예쁘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의성 투어 잘 하셨나요? 의외로 의성은 마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많은 곳도 있고요. 선운마을, 사촌마을 이렇게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통 가옥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먹과 맛과 매력이 넘치는 의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문국이 있는 잃어버린 왕국 조문국이 있는 의성으로 모두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라이딩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15,000 엄청나죠. 요즘 빵집에서 빵을 사서 이렇게 안 나와.